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에서 알레르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병근입니다. 알레르기 내과 전공입니다. 아나필락시스란 이제 어떤 원인 물질, 음식물 또는 약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가장 심한 종류의 즉시형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알레르기 원인 전신 반응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을 침범할 수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순환기를 침범을 하였을 때, 이제 혈압이 떨어져서 이제 어지럽거나 이제 의식을 잃게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호흡기를 침범했을 때는 이제 숨이 차고 숨을 쉴때 색색하는 소리가 나타나는 그런 천식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 좀 경한 것으로는 이제 전신에 발진 같은 것들이 나타나거나 이제 코나 코에서 이제 콧물이 나는 그런 비염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흔하진 않고 좀 드뭅니다만 이제 특정 음식물이나 약물 같은 걸 복용하고 그 사람이 이제 특정 조건에 해당이 될 때만 이제 쇼크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음식물 의존성,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질환의 흔한 원인 물질은 밀가루나 뭐 이제 고기류, 뭐 새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특정 음식물을 먹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땀도 나고 했을 경우에 쇼크가 온다든지 이러한 이제 특이한 질환들도 있습니다. 성인과 소아에서 이제 주요 원인 물질은 조금 다릅니다.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란, 우유, 콩, 밀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서 음식물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로서 흔하게 되어 있고, 어른 같은 경우에는 땅콩, 생선, 견과류, 갑각류 이런 것들이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고 안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과거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원인 음식물을 최대한 추정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강하게 의심되는 음식물에 대한 확진은 이제 유발 검사입니다. 해당되는 음식물을 실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관찰하는 하에서 이제 섭취를 해보고 호소하였던 그런 증상이나 질환이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확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병률을 대략 한 6에서 8%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알레르기 질환은 감작이라는 게 있고, 그 감작된 물질이 이제 실제 질환을 일으키느냐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 특정 물질에 대해서 특이 알레르기 항체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감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질환을 일으키지 않는 무증상 감작의 경우도 많거든요. 보통 하는 이제 흔히 시행하는 이제 피부 알레르기 검사라든지 이제 뭐 50종, 60종 하는 마스트 검사라든지 피로 검사로 하는 마스트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감작 여부를 알려줄 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알레르기 질환, 음식물 알레르기를 비롯한 알레르기 질환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검사의 제한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걸 잘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력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몇 가지 검사를 해서 이거와 이제 그 해당 증상 또는 질환이 이게 원인 물질이 맞느냐를 이제 검사를 해석하는 그런 이제 단계가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제 흔히 거기 나왔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은 되려 틀린 방법이고, 거기서 이제 데려올 수 있는 부작용, 이제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있어서 부작용이라든지 생활의 불편 같은 것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제 원인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아기들, 이제 소아들, 소아 영유아 같은 경우에 이제 고형 음식을 이제 늦게 먹으면 늦게 먹을수록 이런 것들이 잘 생기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 연구 결과는 되려 이제 일찍 노출이 될수록 그런 것들이 더 생기지 않는다라는 결과들도 있어서 이거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한테서 그런 게 있었던 경우에 이제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 외에 이제 생기는 것 자체를 막는다라는 이제 확립된 방법은 지금 현재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뚜렷하지 않고, 사실 이게 있다면 해당 음식물을 잘 회피를 하고 생활 수칙을 잘 지키고 이제 특정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에 하는 이제 대응 방안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알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와서 이제 실제로 알레르기 반응이 맞는지, 알레르기 반응이 아닌데 이제 음식물을 먹고 다른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맞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게 확인이 된다면은 이제 어떤 것들에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원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흔한 원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과일이나 채소 자체에 이제 다른 음식물 알레르기와 같이 먹고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로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보통 이제 꽃가루에 감적되어 있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서 흔한데요. 자작나무나 이제 참나무 이런 꽃가루 같은 경우는 특정 과일이나 채소와 이제 생긴 것이 비슷한 형태적 유사성이라 그러는데, 그 해당 단백질이 생긴 게 유사해서 꽃가루에 감적이 되어 있는데 비슷하게 생긴 단백질을 이제 음식으로서 섭취를 하면은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걸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체로 이제 먹고 나서 목이나 입안이 까끌까끌해진다든지, 비염 증상, 콧물이 주르륵 흐르는 비루 같은 비염 증상이 생긴다든지, 목이 갑갑하고 숨 차는 게좀 쉽지 않다라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역시 아나필락시스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이제 이게 없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회피요법입니다. 회피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거에 문제다, 원인 항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해당 물질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상 쫙 차려놓고 이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각 이제 음식에 대해서 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항상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휴대용 에피네프린이라든지 필요할 때 먹는 알레르기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휴대하면서 증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바로 빠른 시간 내에 복용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음식 뭐든지 이제 몸이 안 좋은 것도 음식 때문이고, 뭐가 생기는 것도 음식 때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레르기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알레르기 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알레르기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 때문에 이제 생활의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 정말 음식물 알레르기가 맞는지, 그리고 원인 음식물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최대한, 물론 이제 끝까지 원인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최소한 흔한 것들은 맞는지 아닌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를 하겠고요. 그렇게 진단이 된다면은 꼭 그것을 이제 잘 회피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십니다.